오늘도 우리 은하계 중심부인 슈퍼 블랙홀 근처에서 놀고 있던 닐스퍼맨은 인챈트를 하기 위해서 기란성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루피 캐릭터 요정 캐릭인데 희귀 변신인데 지금 빨간 장판이 깔렸습니다. 이성구 총리 폐하께서 주신 연말 이벤트 6회 뽑기 바로 이곳에서 아 인형이군요. 인형을 오늘 영웅은 루피 캐릭터는 인형은 영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 인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변신입니다. 진리안을 주십시오. 진리안 위자드리 마스터. 아 이거 저번에 컬렉 방울 올라가던 그거였지 싶은데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컬렉이 있는 건가. 위자드리 마스터가 나왔습니다. 아 있습니다. 마법 명중. 아 이게 다가.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빨간 장판에서는 위자드리 마스터가 훗날에는 어떻게 다른 클릭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견갑 선택 상자 제가 이거를 면갑, 변갑하고 면갑이 있는데 제가 이게 면갑인 줄 알고 지룡의 면갑 그래서 이제 지룡은 왜 없느냐 이거를 깔려고 하니까 여기에 지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지룡이 왜 없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바로 면갑과 견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루피 캐릭터 요정 캐릭터 민첩의 면갑 상자 한 개를 받아서 확보를 하였고 지금 빛나는 민첩의 견갑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견갑 상자 받았는 거 이것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깎고 견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바로 일단은 삼을 만들어야 됩니다. 니노 젤이 다 이상하게 생겼나? 아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빛나는 방어구 강화에서 4짜리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으로 삼을 갑니다. 삼을 가서 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단일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이거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빛나는 방어구 강화 주문서를 이 3짜리 빛나는 민첩의 경감에다가 인챈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100%? 잠깐만요. 이게 100%지. 아, 4까지 100이구나. 아, 그러면 100하고. 아, 여기서 이제 장비 소멸 확률이 존재하는 5 가는 거. 야, 25%. 와, 5가 왜 이렇게 빡시노. 25%면 거의 다 날아가는데. 하지만 인챈트의 황제. 이미 변신 하나를 재물을 바쳤으니 5도전을 가서 5견갑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스퍼맨은 인챈트의 귀재입니다. 인챈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 비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거를 따다다다다 클릭을 하다가 보면은 황금색이 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노려서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인챈트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희귀 비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방금 노란색 황금색 떴습니다. 갑니다. 성공하자.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나. 아 진짜 분위기 팍 진짜 할 줄 모르네. 이럴 때 딱 성공을 해주면은 얼마나 이거 좀 말도 통하고 이게 뭐가 좀 방송이고 녹화지만 유튜브 올릴 건데 이게 유튜브 가게 살고 그러지. 아 진짜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진짜. 자 그렇다면은 받았는 경갑 제물로 보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악몽의 반지 선택 상자. 지금 루피 캐릭터가 악몽의 반지가 있습니다. 악몽의 반지 저번에 줬는 거 용사의 반지 그리고 수호의 반지를 차고 있는데 이번에 악몽의 용사 반지 두 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어저께 어디였지? 무슨 어디 뭐 아벤성가 갖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사 반지를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는 차야죠. 이거 이제 기사 반지 이거 고급 이거 치우고 127방 잠깐만요. 127방인데 장차 127방 잠깐만 127방 그대로인데. 아 이거 혹시 반지 이거 뭐고. 잠깐만요 반지 아 이렇게 차는 건가.
아, 중복 착용할 수 없다. 아, 이게 왜 안 되지? 아, 희귀부터는 그러면 중복 착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럼 내 거 아까 전에 수호가 이거 차야지, 그럼 다시. 다시 128단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용사의 관지는 중복 착용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일단은 1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물을, 병갑 재물을 날렸기 때문에, 장신구가 기간제가 있는가? 있습니다. 장신구 기간제가 있고, 이거 차고 있는 거고, 두 개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아, 여기 있네. 요거, 용사의 반지에, 잠깐만, 이거 녹색이잖아. 피해북 있는 기네, 이거 하면 안 되지. 아, 이거 이상한 걸 차고 있노. 해제하고. 아, 잠깐만요. 지금 이상한 걸 차고 있습니다. 이거 해제하고. 피해북 있는 거. 용사의 반지. 아, 이거지. 자, 쳤습니다. 피해북 있는 거 찾고. 그 다음에, 인챈트. 장신구 마법증서 한 번만에 잘 쓰면 되겠나? 이거 맞나? 맞습니다. 장신구 마법증서 기간제. 여기에 이제 오늘 받았는 이 악몽의 용사 반지 60% 이거를 이제 인챈트를 해서 일단은 1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노하우는 잠시 맛보기였고 이번에는 타이밍을 잘 살려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클릭을 하다가 황금색이 진해지는 진정한 타이밍을 노려서 그것을 잘 할애하면 일어나서 찍어라! 가자! 방금 맛 들어왔습니다. 황금색! 그렇죠! 갔습니다. 보셨습니까? 인챈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는 지금 성공 확률이 50%지만 오늘 안 하겠습니다. 두 번 연달아 하면은, 실패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 기운을 살려서 바로 지금 우리 요정 캐릭터, 루피 캐릭터는 희귀, 영웅을 보면은 영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언을 뽑는 합성으로 진리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등록하면 두세 번 할 게 양이 있지만 저번에 자동 등록해서 한 방에다가 다 날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물을 날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언을 뽑는 어마어마한 기적 성공 확률 11% 영웅 변신 진리언. 아, 제발 진리언 하나 주십시오. 중간에 때리고 막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마지막에 옆구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되면은 찌르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방에 쉽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옆구리 한번 치자. 옆구리 제발 옆구리. 아, 안되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분위기를 살려서 찌르기 지금이다. 나와라. 아이, 좀 분위기 좀 못 맞추노. 아니 지금 좀 나와주면 좋잖아. 그랑카인 신이요. 아이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건진 게 없는데 별로. 반지는 나중에 이가다가 날리면 심하이고. 아니 좀 이렇게 알트 좀 하나 좀 안 주노. 분위기 파악을 못하노 진짜. 아, 이렇게 오늘 실패했지만 반드시 또 성공하는 멋진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카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땡큐!